음성 인식 기능이 요즘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에 앱으로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서비스가 상당히 괜찮고요. 이것도 엔진은 구글의 음성 엔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어떤 경우는 좀 편리성이 좀 증가한 경우가 있고요. 저는 이제 어학 연습 같은 것도 하는데요. Buenos días. Buenas noches. 아나타와 한국인 데스. 아나타와 한국인 데스. 이슈니 이키마스. 워 아이니. 음성 인식의 수준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98% 인식이 정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강의 노트를 작성하실 때 매우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좋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사무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바랍니다. Hello, I would like to talk about e-learning. E-learning consists of solution, contents, and service. Many people think the curren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related to only engineering sectors.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나라의 언어 인식률이 매우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글 번역기를 직접 이용하면 또 Good morning. This is very nice. And I have a plan to do some travel this year. First, I'd like to go to Nicaragua to training teachers for their e-learning division. Okay. 자, 이와 같이 음성 인식이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르시면 듣기를 누르시면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Buenos días, esto es muy bueno y tengo un plan para triplicar este año. Primero,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분야, 뭐 업무에도 쓸수 있고, 어학을 공부하는 데도 쓸수 있고, 번역기로도 쓸수 있고, 그런 활용률이 매우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